네,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 파킨슨병 센터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교수 천상명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일찍 일을 시작하는 편이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꼭 챙겨 먹습니다. 운동을 좀 즐겨 하는 편인데 환자분들하고 같이 시작한 태극권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열심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챙겨서 먹고 고용량의 비타민C도 간혹 챙겨 먹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저는 필요 없는데 밥을 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이 퇴행성 뇌질환에서 뇌를 사용하는 것은 병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고스톱이 아니라 뇌를 잘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운동입니다. 몸통과 팔다리를 조화롭게 움직이고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주면서 내 머릿속으로 그런 동작을 그리면서 익히려고 노력하는 운동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봉침 효과가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저명한 파킨슨병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봉침을 찾기 위해서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방법이 좀 미흡하고 이후에 이어진 추가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동양의학 제재나 침 등이 아직 지금도 연구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복용 중인 도파민 약제에 비하면 아직까지 공고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신데요. 특정한 영양제나 혹은 건강식품이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약제에 비하면 그 효과가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권고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감염병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방역 체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 방역을 갖추기는 힘듭니다. 매일 환자가 몇 명이 생기고 그 환자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큰 관심이 되고 있지만 이런 과도한 불안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인 위생을 챙기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뇌를 잘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내 몸에 있는 뇌세포를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좋은 운동을 식사처럼 습관처럼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